굿모닝 임브레이스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증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들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기다릴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 무엇을요? 모든 일을. 그럼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굽은 길이라도 그 길을 곧게 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고 우리가 맡기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였으면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일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인생을 그 누구도 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로막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어떠한 결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그 결정을 위해 구글이나 유튜브 그리고 말씀과 기도 중에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곧게 하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